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열차. 북한강 철길 따라 숱한 사연과 애환, 낭만과 젊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련한 기억 속 어딘가에 묻어둬야 할 추억. 경춘선, 그 마지막 기적을 울려봅니다. 서울 청량리역입니다. 경춘선 열차의 출발점이자 도착지. 매일 아침 6시 15분 춘천으로 향하는 첫 열차가 출발합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물건을 팔러 가는 상인들까지 경춘선 열차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오영환 씨도 벌써 1년째 경춘선 열차를 통해 근무지와 집을 오가고 있습니다. 예, 9시까지 출근이니까 도착하면은 한 사무실 가면 8시 반 정도 됩니다. 시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니는 건 시간은 좀 다소 걸리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철은 아무래도 뭐 지금 수도권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지만은 좀 시간은 단축되지만은 또 뭐라 그럴까 그. 여유로움이 좀 없다 그럴까? 네. 목적지도 열차를 타는 이유도 저마다 다르지만 오늘도 경춘선은 희망을 싣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경춘선 열차. 길게 놓인 철로 위로 쌓이고 쌓인 추억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처음 경춘선 열차를 타는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을 기억하고픈 사람들도 경춘선이라는 이름 하나로 가슴에 새겨지는 추억들은 수천, 수만 가지일 텐데요. 추억 속 경춘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근데 우리 딸내미가 온유해요. 그런 추억이 그때 그 당시 온유라고 치셨어요. 내가 그래서 유독 기차와의 추억이 많은 임재천 사진가. 앉아서 간 기억보다는 서서 간 기억이 더 많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힘들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그 여행이 주는 그 설레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착한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해서. 여쭤보세요. 기차 안에서는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묘한 기운이 있습니다. 노란 밤 햇살 맞죠? 세상에. 옛날에 야. 가져갔던 걸 그대로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가져가.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제가 막 경춘선 열차에서 먹는 마지막 계란일 것 같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소금도 드려야 되는데. 아. 지금. 아, 내부에서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밖에서는 이제 그 너무 많으니까 입석도 모자라서 막 매달려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네?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사람 보이는 날이면 기타는 누가 치셨어요? 기타 남자친구죠. 오. 혹시 그분이 지금 남편이세요? 아닌데요. 아, 그건 아니세요? 야. 정말 고마워. 경춘선의 이 푸근함을 이 아이는 기억할까요? 경춘선을 빼놓고 인생을 말할 수 없다는 또 한 사람. 바로 전상국 소설가입니다. 19살에 경춘선 진짜 처음 탔거든. 고등학교 그 3학년 때. 입학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차를 탄 거야. 청혼의 꿈을 품고 기차를 타고 와서 경희대학교 와서 이제 원서를 사갔거든 그때. 근데 참 기차 타고 설레고 친구들하고 막 그때 기차를 틈 탄 거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오늘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마지막 기차를 탄 거지 이게. 그 감회가 깊은데 뭐 사실 경춘선 사라져도 이 타본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이제 그리움이라는 그런 추억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도심 속 빡빡했던 일정을 뒤로 하고 모녀간 특별한 기차 여행에 나선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씨 가족. 경춘선 열차에서만 볼 수 있는 즐거움과 마주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네. 너무 귀여워. 저희 일단 커피 두 잔 주시고요. 오늘은 커피. 제가... 네. 조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노선이 짧아서 카피 열차가 없어요. 다른 데는 카피 열차가 있어서 카드 판매를 하질 않는데 여기는 노선이 짧아서 카피 열차 없는 대신 저희가 카드 판매를. 더 좋은데요. 이렇게 약간 어렸을 때 추억도 생각나고. 아, 맨날 새우깡 사주고 맨날 그래. 에이스 사주고 뭐 사줬지? 막 야, 맨날 막 이거 그래. 맨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이 쪘던 거야. 엄마가 다 먹혀서는. 청량리를 출발하고 얼마나 흘렀을까. 서울의 유일한 간이역인 화랑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엄마. 이거 철길은 초콜릿 같고 와. 이 눈은 솜사탕 같아. 이거 발소리 들려요, 엄마? 어. 소리 들려? 복잡한 도심의 끝자락, 삶의 여백과도 같은 화랑대역입니다. 1939년 경춘선과 함께 문을 연 곳입니다. 이제 다시는 기차가 서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움들이 역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백혈병 치료를 받으러 서울대 병원에 가는 길. 친구 기섭이를 만나기 위해 잠깐 내린 화랑대역. 나도 언젠간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겠지. 대합실 한쪽에 마련된 피아노. 진보라 씨의 멋진 즉흥 연주가 시작됩니다. 곡명은 화랑대역과의 만남.
경춘선과의 헤어짐이 누구보다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경춘선 열차와 함께한 정명학 기관사. 18살부터 시작된 37년의 기관사 인생. 경춘선을 가장 오랫동안 오고 간 경춘선 열차의 산 증인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강촌역 주변이라 기차가 다니는 길이 놀이터요, 데이트 코스였다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곳도, 동료 기관사들과 추억이 있는 곳도 바로 여기 경춘선입니다. 저희 집이 철길 옆이래가지고 맨날 이제 기차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커서 기관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꿈을 이뤘습니다. 기관사가 그 바람에 되었죠. 장마철이면 낙석으로 며칠씩 운행이 정지되기 일쑤였고 간이역 주변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른 잊지 못할 기억들. 월남 가는 장병들을 태우고 가는 기차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경춘선이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많이 가슴이 좀 아프죠. 제 꿈을 여기서 키웠었고 또 꿈을 이뤄냈고 그런 곳이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뭐 생활이 편해지고 그 새로운 경춘선은 뭐 시간이 많이 단축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쁨보다는 없어진다는 사라진다는 그 것이 더 가슴 한켠으로 더 좀 가슴 아프네요. 1939년 출발한 경춘선. 매캐한 석탄 냄새와 하얀 입김을 뿜어대며 달리던 증기기관차가 경춘선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부터 광복, 한국전쟁 등 파란만장했던 시간 속에서 군 장병과 군수 물자를 실어 날랐고 경춘국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서울과 춘천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증기기관차에서 디젤 기관차인 비둘기호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비둘기호는 또다시 통일호로, 통일호는 무궁화호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그전에 비둘기호,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이렇게 기차도 또 이제 이렇게 시간대 또 그 에 따라서 많이 그 달라지는 그런 걸 보여준 거죠. 특히 기차 타면 그 재밌는 게 어떤 데는 줄을 섰다가 표를 좌석을 못 끊으면 입석을 끊잖아. 그러면 기분이 이상하지 뭐. 좌석표를 끊어가서 딱딱 자리에 앉는 사람은 대단한 인생이고 입석표를 들고 타는 나는 불과 한 20원 뭐 몇십 원 차이가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인생이 어떤 그 막 판가름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더 일찍 나와서 표를 끊으려고 모두.
선행 경춘선 열차는 어느덧 경강역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기찻길 옆에서 태어나고 자란 임재천 사진가. 한때 서울과 춘천을 열차로 오가던 그는 작은 역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중에서도 경강역은 아담하고 정겨운 역사 덕분에 영화며 드라마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 유명한 곳이죠. 6.25 때 소실되고 다시 지은 역사는 6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이렇게 묵묵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감사한 일이죠. 옛날에는 거의 모든 역사의 문이 이런 식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열차 운행이 끝나면 그 이렇게 닫아서 문을 잠그고 이제 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곧 있으면 이제 첫 열차가 들어오는 거죠. 경강역의 마지막 근무자인 박용식 역무원. 정년을 1년 앞두고 고향역에서 마지막 근무 중입니다. 하루에 정차하는 열차는 몇 번 없지만 오고 가는 열차들의 길을 열어주고 안전을 담당합니다. 이 열차가 맞나? 선로가 하나인 경춘선에서 꼭 필요했던 통표. 열차를 운행할 때 역장이 기관사에게 주는 일종의 운전 허가증입니다. 받아온 통표를 던져놓고 새로운 것을 낚아채야 다음 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통표 없이는 한 구간도 갈 수 없으니 낚아채는 요령이 꽤나 필요했던 작업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기계 신호가 이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일일이 손과 깃발로 신호를 했던 추억을 되짚어봅니다. 차를 출발을 시킬 때면 이제 펴가지고서 네.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안쪽으로 예. 출발하는 거고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정지죠, 뭐 딱 정지. 아 그냥 이렇게 하면 정지. 예. 웃음이 안 나오시겠지만요. 네, 잠시만요. 경춘선 열차와 함께 추억 속으로 남을 경강역. 영원히 기억될 마지막 미소를 지어봅니다. 기차가 서지 않는 역만큼 외로운 곳이 또 있을까요? 타고 내리는 승객이 적어 승무원이 없는 백양리역입니다. 2004년 12월 10일부터 승차권은 열차 내 승무원에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백양리역이 무인역이 된 게 2004년 12월 10일부터네요. 여기 보면 낙서가 있는데 저물어가는 2010년 백양역도 안녕, 사랑해. 그동안 안식처 같은 역사, 오늘 끝으로 언제 다시 올 수 있을 거나. 그동안 백양역 고마웠어요. 아유, 참 눈물 날 것 같네요. 이게 뭐든지 없어지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없어지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도 백양리역은 언제나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속도가 발전의 기준이라지만 경춘선만큼은 그대로이길 바라는 마음은 뭘까요? 막상 사라진다고 하니 한 구간 한 구간 추억을 담기 바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오신 겁니까? 지금 춘천 서울 시작으로 해서 쭉 지금 저 강촌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죠. 아니, 차로. 차로 이동하시면서. 네, 그래서 나머지도 오늘 내에 계속 가면서 끝내려고. 이게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20일.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진하는 입장에서 예. 기록을 해놓기 위해서 예.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쭉 오면서 예. 역마다 기차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찍으시고 기록을 하고 아유 좋은 일 하시네. 네. 경춘선 기차는 언제나 시끌벅적. 기차를 타는 순간 30년 전 대학교 동기들과 MT를 떠나며 느끼던 그 흥분과 설렘이 생생해집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친구들 모습도 예전하고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요. 다 늙었지만 아줌마 아저씨가 됐지만 참 동기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가는 게 20, 30년 뛰어넘어서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좋습니다. 청바지와 장발머리, 통기타가 유행이었던 1980년대. 젊음을 분출하는 해방구이자 청춘과 사랑이 있는 로망의 철도가 아니었을까요?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듯 사라지게 될 경춘선이 못내 아쉽습니다. 동기 친구들끼리 특히 20, 20대 때 4년 동안의 추억을 같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50 넘어서 어울린다는 건 축복이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반말을 쓴다는 거. 너, 야, 숫자, 말자. 사회생활 하면서 늘 존댓말만 쓰다가 이렇게 장난치고 반말하고 껴안고 하는 게 좋을 수 없어요. 서클에서도 수업시들 왔고 교회 쪽에서도 젊은 나라 가도 교회 쪽에서도 또 사랑했던 김선이 사랑했던 박승혜랑도 같이 왔었고 그 추억이 다 있어요 누구나. 아유 괜찮아요. 할머니 됐을 텐데. 그 당시 잊지 못할 낭만과 사랑을 나눴던 경춘선. 과연 무엇이 이들을 기차에 몸을 씻게 했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열차 안에서 나는 여전히 설레는 마음입니다. 당촌 그 동료가 정년 퇴직을 해서 직원들이 같이 환송 파티 하기 위해서 당촌 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쪽 뭐 삼악산, 금봉산 해서 거의 주말에 뭐 한 1년에 두세 번 경치 좋을 때는 꼭 산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혹시 입석을 타셨나요? 네네. 지금도 보면 입석인데 네. 불편하진 않으세요? 예, 네, 뭐 동료들과 같이 가면 서서 가도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경춘선에 남은 유일한 스낵카. 여기에 담긴 음식들은 유난히 더 맛있습니다. 맥주 하나 시킬래? 아, 맛있다. 연인들이 좋아하던 터널. 하지만 60년대에는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터널을 통과할 때는 이 기관 저 석탄을 뗄 때 옛날 그냥 그 차는 아무튼 석탄을 때 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가평에서 출퇴근하는 학생들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침에 온 거 보면 얼굴이 모두 검해. 왜 그러냐면 터널을 통과할 때 그 석탄 뗀 연기에 그을러가지고 그래서 터널 통과할 때는 모두 새까맣고 터널 나오면 모두 얼굴을 이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이제
동전을 놓게 되면 그 동전이 이제 넓게 납작해지면 그걸 정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온폭 튀어나오면 그 끝부분을 잘라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반지도 만들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덜컹덜컹 기분 좋은 흔들림 안에서 세 모녀의 정겨운 수다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런 거 알아요? 자동차 광고에 이 차는 이렇게 푹신하지 푹신합니다. 강촌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 수십 년째 경춘선 열차를 내려다보고 계신 오금자 어르신입니다. 멀리 지나가는 경춘선을 보며 시를 쓰는 것이 유일한 취미십니다. 파란 하늘에 맑은 강물, 푸른 산 그림자 마주하며 산길을 달려오는 경춘선 열차는 너와 나의 잊지 못할 사랑의 추억, 별빛 쏟아지는 강촌의 밤, 푸른 별빛 창문마다 불 밝히고 지상열차, 수중열차 나란히 달리는 환상의 쌍쌍열차, 휘황찬란한 강촌역 플랫폼, 어리는 강물 속에 일렁이는 수중열차는 젊음을 구가하고 낭만을 불태우는 환상의 수중열차. 아주 외로울 거예요. 기차가 참 많은 그 환희도 주고 희망도 주고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차가 안 가면은 얼마나 내가 홀로 외로울까 하는 그런 슬픈 생각이 나요. 북한강간 나란히 느릿느릿한 경춘선 열차의 우아한 강변질주가 시작되고 경춘선의 하이라이트인 강촌역에 도착했습니다. 7, 80년대 대학생들 MT의 메카였던 강촌. 싱그러운 봄 기운이 느껴질 때쯤이면 통기타와 카세트 둘러매고 무리를 지어 강촌으로 또 강촌으로 향했습니다. 들뜬 가슴에 청춘들로 발디딜 틈도 없이 분주했던 이곳.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음을 즐기기에는 그만인가 봅니다. 없어진 출렁다리처럼 지금의 강촌역도 이제 곧 기억 속에서 지워지겠죠. 강촌역은 단순히 떠나고 도착하는 장소의 기차역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약과 우정의 맹세가 나의 태처럼 켜켜이 쌓인 이곳. 당신과 내가 머물렀다가 떠나간 시간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추억이었으면 좋겠지만 경춘선이 끊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정말 섭섭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타게 됐으니까 제 마음속 어딘가에 제가 80살이 됐을 때 이 경춘선 탔던 이 기억으로 인해서 제 음악이 뭔가 더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냥 기차 탄 소감이라고 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해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의미 있는 12월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여행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경춘선 잊지 않을게요. 안녕.
이제 곧 기차가 오려나 봅니다. 딸랑딸랑 경쾌한 종소리가 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수동식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하루 정기선만 38회. 기차가 오고 갈 때마다 바빠지는 건널목 관리원들. 오늘 열차의 운행을 마지막으로 이 일도 끝나게 됩니다. 이 타종 소리만 비슷한 소리만 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는요. 진짜 자칫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한 상태에서 밥 먹으면서도 항상 점심 먹으면서도 항상 바깥에 내다보면서 이렇게 근무를 해왔으니까요. 어제만 해도 진짜 그날이 오나 진짜 없어지나 막상 오늘 이제 또 차 이제 한 네 대 정도 나오면은 저는 업무가 끝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짐도 싸고 이러다 보니까는 야 이제 집에 가는 날이 오늘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좀 아쉽죠. 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차. 경춘선을 통해 출퇴근을 하던 시절 기차는 전상국 소설가의 문학적 상상력의 창고였습니다.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지나가는 주변 풍경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그 친구들과 춘천 그 느라체 터널 있는데 그 친구가 있어서 눈이 그 무릎까지 빠지는데 그날 밤을 친구들하고 함께 보냈거든. 그 눈을 걸어서 그리고 다음 날 그 즐겁게 보낸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차에 올라는 서울 가는 기차에 올랐는데 그때 소설 제목이 딱 떠오른 거야. 동행. 함께 간다. 얼마나 그 매력적이야. 함께 가는 그런 얘기를 써보자. 그 동행이라는 내 출세작인데 그 작품 제목을 61년 경춘선 기차 안에서 발상을 한 거죠. 감수성이 풍부했던 19살, 문예반 선생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소년 전상국은 철길 위에서 운명적인 영감을 얻었습니다. 철길에서 만난 한 어린아이를 보고 글을 쓴 것이 문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철길에 앉아서 그 당시 그 나환자들이 그 이렇게 생활하던 모습을 철길 밑에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을 그때 다시 본 느낌이었고 그 얘기를 내가 처음으로 소설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내가 작가가 된 그런 겁니다. 내 문학은 철길에서 시작해서 결국 경춘선 마지막 이제 사라지는 이 지점에서 이제 끝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학 작품으로 낭만을 더했던 경춘선. 지난 6년 동안 문학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문학기행 열차가 운행됐었는데요. 경춘선의 아름다운 풍경과 김유정 문학의 향기로 누구나 소설 속 주인공이 되곤 했습니다.
김유정역은 경춘선 열차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단선인 경춘선 열차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묘미죠. 교행하는 그런 시간에는 어떤 내가 내 존재보다는 저 다른 기차에 탄 사람들의 처지,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이 가는 곳 어딜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교행을 지켜봤었죠. 현재의 김유정역은 신남역이었습니다. 소담스럽고 전형적인 시골의 간이역이었던 이곳은 드라마의 배경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7년 철도원의 애환과 가족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였던 간이역.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신남역도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신남역이 있던 신내마을은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입니다. 봄봄, 동백꽃 등 그의 작품 대부분이 바로 이곳을 무대로 그려졌습니다. 소설 속 순박한 정취가 그대로인 이곳에 김유정 역만큼 제격인 이름이 또 있을까요? 김유정역 풍경 속 길 떠나는 이들을 배웅하는 오래된 벗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게 뭐 수령으로 봐서 한 7, 80년 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춘선 열차가 이제 개통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를 그 지켜본 그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따라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긴 소중한 추억들. 이 역사와 이 길이 남아있는 한 경춘선의 추억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1939년 이것이 경춘선이 개통될 때 그때 지어진 역사거든요. 정말 저는 문화재적 가치도 전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것은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선 다시 볼 수 없는 경춘선 열차, 그 디젤 기관차와 객차 두 량 정도가 이 역사 앞에 그대로 있음으로써 우리가 열차 경춘선은 사라지지만은 그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서 경춘선 역사 역사관이라든가 또 춘천에 들어오면서부터 춘천의 문화예술을 맛보게 하는 그런 홍보관으로 그 객차들이 여기 있어서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옆에 있는 저 고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옛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라졌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멀리 어둠을 헤치고 경춘선 열차가 달려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열차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를 내며 한 발 한 발 추억을 향해 달려갑니다.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경춘선 열차.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발전이 나쁜 건 아니고 뭐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뭐 추억거리면 추억거리,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이런 시설물이나 이 물건 같은 것들은 한편으로 존치를 시키면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면서 좋지 않을까. 지금 사실 슬픈 마음도 있고 또 저 전철이 다닌다니까 또 그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설렘도 있고 뭐 반반인 거죠.
2010년 12월 20일 밤 10시 3분 청량리를 출발해 춘천으로 향하는 마지막 기차입니다. 늦은 밤이지만 빈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일부러 이 열차에 오른 사람들. 이제 잠시 후면 71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딱 마지막 열차, 춘천의 자존심, 추억의 열차. 그래서 이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던 거라고. 마지막에 아쉬운 건 사람들만이 아닌가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슬픈 기적 소리.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새겨져 있을 추억 하나, 기억 한 줌도 기적 소리와 함께 멀어져가는 순간입니다. 경춘선의 마지막 열차가 도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낭만 열차도 젊음을 실은 열차도 아닌 카메라 속 추억입니다. 느릿느릿 오랫동안 이어졌던 경춘선 열차. 딱 그만큼의 추억의 속도로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던 경춘선 열차요.